띠디디딩 멤버십 회원분들께 안녕하십니까 이동성 코치입니다. 예. 저기 저희 신PD님이 그 요청하신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지금 또 이렇게 새벽 3시 11분이거든요. 새벽 3시 11분에 또 이렇게 체육관에 나와서 여러분께 예, 영상 편지를 남기고 있습니다. 그 멤버십이 단독방 있거든요.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꼭 들어오시고요. 커뮤니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단독방 들어오셔서도 그냥 눈치가 보이시는지 질문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사실 좀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.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 멤버십 단독방을 만들어서 멤버십 회원분들 들어와서 질문 받고 제가 또 영상으로 제작해서 답변을 해드리기도 하고 또는 이제 글로써 간단하게 답변해드리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취합해서 이렇게 뭐 일주일치를 취합한다든가 뭐 3, 4일치를 취합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좀 답변 드리고 싶기도 한데 가끔가다 이제 한 분씩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눈치 보지 마시고요. 언제든지 궁금한 거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혹시나 좀 내가 좀 질문하는데 내가 좀 이런 질문 해도 되나? 이거 좀 질문할 게 맞나? 이게 좀 눈치가 보이셔서 좀 그러신 분들은 해당 영상 더보기란에 저희 신PD님 그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겨드릴 테니까요. 그쪽에다가 또 질문해 주시면은 또 따로 저희 취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러려고 또 회원 가입하는 거잖아요. 또 추가적으로 또 한번 정모 해야죠. 정모 한번 하고 또 멤버십 라이브를 켜서 질문 답변도 좀 받고 해야 되는데 계속 좀 제가 또 지금 체육관 공사나 이런 것 때문에 물론 변명이긴 합니다. 예,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바빠서 지금 못 하고 있어요. 언제쯤? 아, 체육관 오픈일은 저 일단 8월 말에 거의 공사가 완료될 것 같고요. 9월 정도, 9월 초부터 저희 덕후배드민턴 본점에서 이제 교육을 하지 않을까. 일단 예상은 그렇습니다. 장마 때문에 조금 기간이 살짝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일단 예상은 9월 초부터 그쪽 저희 이제 본점으로 아마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만간에 좀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날짜를 장담 못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멤버십 라이브 한번 킬 거고요. 여러분들 거기서 또 제가 또 질문 답변 한번 받는 시간 또 가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정모 한번 해야죠. 저 회원분들 정모 한번 하고 또 운동도 한번 할 계획입니다. 예, 꼭 예,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정리해서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항상 감사드립니다. 사랑합니다. 회원 여러분. 네.